2005년 농민 시위 진압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허준영 전 청장이 새누리당의 후보로 이 노원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앞장서서 허준영 청장의 해임을 이끌어냈던 노회찬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허준영 청장은 이 농민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죠. 후에 코레일 사장으로 가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입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거였는데 이때 또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노회찬 후보입니다. 사회운동을 많이 하시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네거티브한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일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게 아니냐. 저는 한쪽 입장을 대변했는데 그 한쪽이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를 한다면 그 한쪽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민을 나무랄 수도 없고 경찰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다만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예. 정치권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치안총수로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변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런 공직자의 어떤 철학과 자세로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 것인지 어떤 특정 계층에서 저를 모함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철도공사 사장 약 3년 가까이 하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고한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파업을 함으로써 사규에 따라서 징계 절차에 의해서 파면 해임된 사람이 169명이 있었는데 코레일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고용을 축소함으로써 일자리를 갖다가 줄임으로써 경량을 추진하려고 했던 가장 좀 안이하고 안 좋은 방식으로 경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